레프트, 그리고 세터의 최진성, 센터의 박찬웅, 이병준, 레프트의 노경민, 세터 재경목, 리베로 조성찬. 1세트 경기 초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김선호의 서브 강하게 들어갔고요. 재경목 올려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성공 정성규. 다시 한번 한양대 재경목 뒤쪽에서 살짝 맞지 않았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잡는 한양대입니다. 뒤쪽에서 홍상혁 막아냈고 뒤쪽에서 다시 뜹니다. 잘 잡아냅니다. 다시 한번 연타! 연타 공격 성공! 전진선이 환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의 서브가 강하게 들어왔고요. 뒤쪽에서 떴습니다. 하지만 블럭에 맞고 떨어집니다. 다시 한번 노경민의 공격 잡아냈고요. 뒤쪽에서 떴습니다. 그대로 공격 성공! 다시 준비를 합니다. 밀어 넣어줬고요. 재경목 뒤쪽에서 그대로 속공 들어갑니다. 한 점 앞서 있는 한양대학교 박찬웅 가볍게 넘겨줬고요. 재경목 뒤쪽에서 정성규 밀어넣습니다. 많이 흔들리고 있거든요. 리시브 네. 라인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노경민의 서브는 들어갑니다. 서브에서 기록하는 노경민. 노경민의 서브 약간 흔들렸습니다. 뒤쪽으로 내줬고요. 그대로 김선호. 김선호의 공격 성공. 네, 석점차 앞서 있는 홍익대학교. 네, 뒤쪽에서 떴습니다. 블락에 막혔습니다. 정진선. 이지석의 서브. 이대성, 재경목, 정성규가 떴습니다. 하지만 블락에 막혔습니다. 한양대학교의 김지승, 이대성, 재경목, 정성규가 달립니다. 그대로 들어갑니다. 정성규의 공격 성공. 다시 한번 강대훈, 약간은 흔들렸지만 살려냈고요. 뒤쪽에서 공격, 하지만 네트 맞고 떨어집니다. 홍익대학교가 27대 25 1세트를 먼저 가져갑니다. 자, 2세트 홍익대 강대훈 서브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홍익대학교의 서브 잡아냈고요. 그대로 첫 공격은 깔끔하게 성공시키는 박찬웅. 한양대학교가 서브를 준비합니다. 유성주. 유성주의 강한 서브는 네트 맞고 홍익대 쪽으로. 다시 한번 뒤쪽에서 뜹니다. 막혔고요. 살려내는 재경목. 다시 한번 정성규. 최진성. 다시 한번 쏩니다. 하지만 블락에 막혔고요. 랠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블락.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최진성. 다시 한번 홍상혁. 홍상혁이 공격 성공합니다. 강한 서브는 아니지만 날카롭습니다. 네, 받아냈고요. 최진성. 유성주가 뒤쪽에서 뜹니다. 블럭에 막혔고요. 다시 한번 살려내는 구자혁. 홍상혁이 밀어넣습니다.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뒤쪽에서 조성찬입니다. 다시 한번 살려냈고요. 세 번 만에 넘겨냅니다. 한양대학교가 공격 기회 가져갑니다. 뒤쪽에서 떴고요. 다시 한번 막아내는 김도훈, 조성찬, 노경민 여의치 않고요. 상대 코트 쪽으로 넘겨냈습니다. 다시 한번 속공, 여의치 않고 다시 한번 넘겨줍니다. 조성찬, 다시 한번 홍익대 진영, 전진선, 뒤쪽에서 노경민, 노경민의 공격 성공. 이대성의 리시브 약간 흔들렸고요. 재경목이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좋은 공격 이어졌고요. 다시 한번 강한 서브가 잘 들어갔습니다. 살려내는 한양대학교 전진선.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연결해줬고요. 조성찬 그대로 상대의 손을 맞고 나갔습니다. 조성찬의 공격 성공. 다시 한번 노경민의 강한 서브 잘 받았어요. 최진성 뒤쪽에서 류성주 잘 받아냅니다. 다시 한번 정성규가 떴고요. 3인 블로커 막아냈고 다시 한번 재경목 여의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한양대 넘겨줬고요. 자, 홍익대 찬스 볼이죠. 재경목 다시 한번 정성규 더블 블락에 막힙니다. 조홍찬 감독의 믿음에 응답을 할 것인지 이지석 앞쪽으로 올려줬고 그대로 블락에 막혔습니다. 재경목이 블락 성공 후에 코트를 한 바퀴 돌고 있어요. 강하게 다시 한번 리시브 살짝 흔들렸습니다. 다시 뒤쪽에서 류성주 막아내는 홍익대학교. 다시 사인이 살짝 맞지 않았고요. 정성규가 쏩니다. 들어갑니다. 최진성 올려주고 왼쪽을 봤습니다. 그냥 끝까지 따라갔죠. 가서 잡아냈습니다. 최진성 다시 왼쪽. 왼쪽에서 공격. 하지만 블러에 막혔고요. 다시 최진성의 선택은 왼쪽. 다시 준비됐어요. 한번 막아내는 홍익대학교. 조성찬. 조성찬의 공격은 그대로 라인아웃. 한양대학교 이병준의 서브. 네. 다시 올려주고 뒤쪽에서 정성규입니다. 하지만 이번엔 막혔어요. 잡아냈고요. 최진성 뒤쪽에서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찬스볼이에요. 세트를 끝낼 수 있을까요? 정성규 세트를 끝내냅니다. 3세트 한양대학교의 서브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받아냈고 재경모 그대로 석공. 리시브를 못하고 또 안 할 수도 없고 굉장히 좀 특이한 결과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성규의 서브는 들어갔습니다. 정성규의 서브 에이스. 재경목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조성찬. 다시 한번 밀어넣는 전진선. 여의치 않고요. 다시 한번 한양대학교의 공격. 넘어왔어요. 네. 다시 한번 토스해줬고 살려내는 전진선. 재경목. 다시 한번 왼쪽에서 조성찬. 다시 살려냈습니다. 이대성. 전진선 다시 한번 가겠죠? 전진선. 하지만 박찬웅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재경목 여기서 리시브가 흔들리면서 재경목이 서브 에이스를 가져갑니다. 선수들에게 서운할 만한 그런 플레이였죠. 네, 지금도 여기서 블락에 막히는 모습인데 길게 줬고요. 다시 한번 석공 막아내는 홍대고요. 넘겨야죠. 다시 한번 정성규입니다. 다시 한번 넘겨줬고요. 노경민, 재경목 다시 한번 정성규. 정성규가 공격 성공합니다. 조성찬 길게 서브 잡아냈고요. 홍상혁 블락에 막혔어요. 블락까지 성공을 하는 노경민. 홍상혁의 강한 서브 잡아냈고 재경목 다시 한번 정성규 득점에 성공합니다. 김대민의 서브. 김대민의 강한 서브 네트 맞고 홍익대 쪽으로 들어갔어요. 22대 19 석점차. 아, 좋은 서브예요. 재경목 올려줬고요. 다시 노경민 블락에 막혔지만 살려내는 홍익대학교 김도훈 그리고 정성규입니다. 하지만 블락이 맞고 나갔어요. 2점차 뒤져있는 한양대. 자, 잘 받았어요. 재경목 조성찬. 조성찬 상대의 블록을 뚫어냈습니다. 홍상혁의 서브. 홍상혁의 강한 서브 정성규와 받고요. 재경목 다시 한번 정성규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24대 21 그리고 노경민의 서브 올려주고 뒤쪽에서 떴습니다. 지금 됐어요. 재경목이 정성규를 받고 정성규가 득점에 성공을 합니다. 오늘 경기 정성규의 소름 돋는 능력을 봤습니다.